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백권의 책 일당백 33번째 시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1부는 어떻게 괜찮았어요? 우리 정민현님? 정영진 씨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 번 정도는 좀. 네. 아니 근데 되게 흥미롭고요. 이 책을 제가 왜 우리 방송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했던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냥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이 책은 되게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어, 그래요? 네. 아니, 나는 처음에 읽을 거면 상실의 시대 말고, 네. 흥미로운 책들이 많아요, 사실 하루키 책 중에. 네, 네, 네. 좀 쉬운 책, 접근하기 쉬운 책부터. 뭐가 좋을까요, 정광님? 저는 당장 생각나는 책은 소설보다는 저는 차라리 먼 북소리 같은 그런 산문집이 낫지 않을까 에세이. 생각. 네, 그게 이제 처음 딱 시작하기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는 뭐 우리 단편 소설 중에 최근에 영화 버닝의 원작이 된 그 흑간을 태우다. 예. 네, 그런 단편 소설 들어간 게 제목이 반딧불이. 뭐, 예, 반딧불이라는 단편집이 몇 권 나와 있거든요. 아, 단편집. 진짜 짧다. 그 네. 책의 두께가 워낙 얇아가지고 이건 정말 금방 읽. 이거 가져가요. 왜냐면. 이거 개포도서관에서 빌린 건데죠. 아, 어차피 연체료는 저 사람 낼 거예요. 이런데 연체료 받아요? 안 받아요? 오, 이거 진짜 빌려가도 돼요? 예, 예. 당황하셨잖아요. 마도님. 그 반딧불이는 그 상실의 시대 그 약간 씨앗 같은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반딧불이란 책을 조금 더 기반으로 해서 쫙 썼던 게 상실의 시대고. 지금 정영진 씨 이거 탐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자, 그리고 네. 2부에도, 지난, 31회, 네.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2부에 후원해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그냥 해드릴까요? 자, 부산하늘 1님, 그리고 BBC 라디오 2님, 또 이분이 2만원. 자, 김계민님, 그늘아래님, 비우그라님, 코노코노님, 두부님, 묘성애자님, 삐딱이형 부사님, 배드2340님, 오즈맘님, 소시민입니다님, 살다가 어쩌다님까지 총 13분이 56,5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가요? 저는 아무리 이 컨텐츠가 좋긴 좋지만 이렇게 매번 후원을 해 주시잖아요, 이분들. 아, 맞아요. 돈이 많으신 건가? 그렇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사실 컨텐츠에 이렇게 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마음이 안 가면 100원도 안 가죠. 맞아요. 아, 그리고 귀찮고 사실. 네, 그렇지. 근데 정말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게 진짜 감사드려요. 다 정민현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차니즘의 벽을 뚫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자, 33회 상실의 시대 저희가 읽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궁금해. 일단 책 줄거리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셋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죽고 나머지 한 명이랑 둘이 눈 맞는 얘기잖아요. 뭐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너무 있고. 네이버로 봤나 내가? 뭐 구조적으로 네 줄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뭐 뭐냐면 결국 이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인공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와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자기 주인공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경에 학교로 왔는데 도쿄에 학교로 왔는데 그래서 우연히 재회를 하게 돼요. 둘이가 사귀게 돼요. 그런데 또 이 여자친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 13살이니까요? 아니,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신요양원에 들어간 거죠. 아.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여친에 대해서 계속 그림을 갖고 있지만 또 새롭게 만난 여자하고 사귀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결국 정신요양원에 있던 친구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든데 같이 정신요양원에 그 사람 뭐 있었던 레이코 여사라는 같은 네. 조금 나이 많은 성숙한 여인의 도움으로 네.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동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 사귀었던 여자친구 미도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말들은 좀 맞는 거죠. 뭐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도시식 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요게 이제 큰 간략하게 보면 큰 네 가지 줄거리인데. 하도 이 책이 인기가 많아서 심지어 그 비슷한 짝퉁으로 어이 상실의 시대도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어이 없어진 시대가. 그런 책도 있었다는 거. 아, 그 상실의 시대에 대한 네. 줄거리는 뭐 큰 줄거리는 우리 정방님이 네. 소개해 주신 그 네네. 내용 정도는 뭐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사실 오래돼서 참 기억이 막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하여튼 자살한 뭐 여자에 대한 약간의 뭐 그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걔가 왜 죽었는지를 굉장히 한참 궁금해했었죠.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일종의 19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아, 네네. 네. 주인공 와타나베가 독일로 도착하는 네. 비행기 안에서 도착을 했는데 노르웨이 숲이라는 비틀즈의 음악이 나와요. 아,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네. 그 나오니까 갑자기 그 잊혀졌던 옛 과거가 확 떠오르면서 이제 시계바늘이 19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작인 거죠. 맞아요. 시작을 그렇게 하죠. 네. 아. 사실 노르웨이 숲이라는 의미가 비틀즈의 아주 참 이것도 말이 히트를 쳤죠. 명곡이죠. 노르웨이 숲이 어떻게 되는 멜로디예요? 모르겠네. 노래 좀 해봐 주세요, 우리 저. 원세라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거 편집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도 음악이 들어가죠. 인도 악기가 시타르랑 네, 인도 악기가 들어가서 조제리스는 이제 솔로 연주를 하고 거기서 아, 그 노래가 인기가 많았어요. 노르웨이 숲이 네, 네. 상당히 몽환적인 느낌도 약간 들더라고요. 네. 노래 듣다 보면 존 레논이 약간 자기가 이제 바람을 폈던 경험을 가사로 만들고 폴 매카트니가 이제 또 거기다가 또 좀 첨삭을 해서 마지막에 그 집을 불태우는 것까지 이렇게 가사를 완성한 걸로. 그러니까 노래 내용이 네. 뭐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숲이라는 게 일종의 벽에 붙이는 소나무 같은 거죠. 예. 벽에 붙이는 벽판 같은 게 노르웨이 숲이고요. 그 당시 그 그렇죠? 영국에서 유행했던 예. 예. 값싼 장식이라고. 아. 예. 예. 내가 어떤 걸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걸이 자기 집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방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 방에서 의자 앉으라고 하는데 의자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양탄자 앉아가지고 그죠? 네.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거리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잘 시간이고 일하러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아침이면 흥분한다 이런 계속도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하러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주인공은 나는 일하러 나가지 않을 거야 하고 욕실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하고. 욕실에서 욕조 안에서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날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작은 새는 날아가고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지고 없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노르웨이 숲을 불타는 걸로 나오죠. 불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홧김에 결국 화난 거네. 그냥 여자가 안 해줘서 뭔가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화난 거야. 그렇게 들어가죠. 집까지 데리고 갔는데 해주지는 않고 자기 혼자 아침에 처량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 상실감이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게 상실의 시대야. 여튼 뭐 그 노르웨이의 숲 원제는 그거였고 일본에서도 당연히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300만 부 뭐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교보문고에서 집계를 한 거를 해서 유출을 해서 교보문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400에서 450만 400에서 450만 그렇죠. 나가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마스자카인가 아닌데? 와타나베죠. 와타나베. 마스자카. 전혀 다른데요. 마스자카. 야구 선수. 마스자카. 아, 야구 선수구나. 키 크네. 와타나베. 그렇게 비웃을 입장은 아니잖아. 정민은 난 읽은 사람이야 그래도. 아니 읽거나 안 읽거나 지금 내가 보니까 똑같은데 지금.
와타나베, 와타나베가 이제 대학생이죠. 네. 19, 20, 뭐, 이때쯤에 사랑했던, 나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뭐, 처음에, 그 이제 비행기에서 네. 그 딱 옛날 기억이 떠올려가지고 이제 그 이제 회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처음 좋아했던 여자일 수 있겠죠. 친구의 여자친구. 친구의 친구죠.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나오코라고 하는데 네. 그 나오코하고 들판을 산책하다가 나오코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아무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는 절대 네. 빠지지 않을 거고 반드시 너와 나는 함께 영원히 우리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친구가 이미 죽고 나서 그다음에 아, 자기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 나오코가 그 산책을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그전에 네. 이 둘이가 우발적으로 잠을 잔 게 있거든요. 그 나오코의 생일날이었죠. 그 잠을 자는데 네. 나오코의 방에서 20살 네. 나오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왜 나와 함께 잠을 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와타나베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있어. 아니 나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고 그걸 찾고 이러기까지가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때 해요. 왜 잤는지. 네. 네. 그러니까 나오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가지고 너 곁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달라. Forget me not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서 옛날로 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 자기의 주인공 와타나베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기즈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자기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고 자기 이제 여친이 나오코고 그래 세 명이 같이 잘 놀기도 했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학교를 우리 치면 땡땡이를 치고 당구를 치러 갔다가 그걸 빠이빠이 헤어졌어요. 근데 그 길로 집에 가서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연결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죽었는지. 유서도 없고. 유서도 없고 부모님도 부유했고 여친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친구하고도 관계 좋았는데 그냥 자살한 거 그냥 자살한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해가 그 이유가 안 밝혀져요? 안 책에서도? 그렇죠. 모르죠. 이게. 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형적인 구조 있잖아요. 왜 죽었는지 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괴로워하는데 여친 나오고는 더 괴로운 거죠. 어떻게 마지막 만난 사람이 그리고 또 자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니고 남친을 만나냐. 그죠? 그러니까 이 여친도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하고 너하고 그렇게 친해지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냐. 말도 없이 죽었냐.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안고 대학 생활을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주인공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대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어떤 독지가가 만든 그런 실제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다녔던 그 기숙사예요. 네. 남아있거든요. 그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그 기숙사 생활은 좀 재밌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 자기가 같은 방에 있는 애는 지도를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인데 이름을 돌격대로 불러줘요. 아침마다 국민체조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금문교 있죠. 샌프란시스코. 네. 골든브릿지 사진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한다. 이런 식의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지? 우리 나중에 네. 뭐 그 이야기 한번 하실 건데 버닝 영화에 네. 남산타워 보면서 뭐 마스터베이션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게 이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심리예요 남자들?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설에 나오는. 네. 뭐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남산타워처럼? 하늘을 향해. 하늘 속고 싶다. 다리는 길어지고 싶다. 나도 다리처럼. 그리고 사실은 들판에 있는 우물을 말씀드렸잖아요. 나오코하고. 그 우물도 바로 버닝에서 우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감독이 원작에는 안 나오는데. 하루키에 대한 네. 오마주 같기도 하고. 네. 하루키 소설의 이 장면들을 그 이미지들 상징을 네네.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나오코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코하고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사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코라는 사람도 사귀게 되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데 아주 엘리트를 만나게 돼요. 나가가와라는 엘리트인데 동경대 법학부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자기도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뭐 여자도 마음만 먹으면 맨날 여자를 바꿔가면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상급생들하고도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단판 지어 들어갈 때 뭐 상급생들이 위협을 하잖아요. 쇠파이프를 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상급생들이 달팽이 같은 걸 잡아와가지고 이거 세 마리 먹으면 인정해 줄게 하니까 거기서 알겠다고 달팽이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담력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이 자기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게 또 재밌는 게 나와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스콧 피츠제럴드잖아요. 위대한 대치. 아, 네. 아 피츠제럴드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아요. 번역도 하고 네.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한 명이죠. 레이먼드 챈들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근데 바로 거기 이 소설에 그 대목이 나와요. 왜 그 선배하고 친해졌느냐. 네. 위대한 개츠비를 딱 읽는 걸 서로 보면서 아. 이 선배가 그런 이야기예요. 위대한 개츠비를 세 번 읽으면 나와 누구라도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에 대한 존경을 이 소설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가사와 같은 경우는 이 재밌는 말 많이 해요. 이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서 너는 나와 같은 놈이다 이거죠. 너는 속물이 아니다. 사실 속물 같은데. 그러니까 남과 같은 것만 읽으면 남과 같은 생각밖에 못한다. 그런 놈은 촌놈이고 속물이다. 딱 그렇게 남이 안 읽는 걸 읽어야 되고 남이 안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밤마다 이제 그래서 후배를 데리고 걸 헌팅에 나서는 거죠. 걸 헌팅에 나서고 원 나잇 스탠드를 계속 의미 없이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주인공은 왓다나베는 나오코와 나오코 스무 살 되는 생일날에 그 섹스를 하게 되는 거죠. 나오코랑. 네. 근데 나오코가 그 이후에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잠을 자는 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떠나게 되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방금. 왜요?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다고 해서. 스무 살이면 그럴 나이는 아닌데. 아니 나오코가 반응이 없었다. 아 나오코를. 네. 네. 아, 그러니까 사실도.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섹스가 끝나고 나서 먼저 옷을 입는 것은 아주 예의가 어긋난 짓이다. 아, 그렇지. 특히나 남자가. 그렇지. 아, 네. 뭔가 되게 여자가 버림받은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서로 그렇게 옷 입기를 미루다 이제 한 번 또 또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바로 그런 대목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와타나베가 그래서 계속 이게 아예 자기가 계속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옷을 주슴주슴 입고 메모 남기고 가는데 그다음 연락이 안 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또 나오코도 사라지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는데 이 참 곤혹스럽잖아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그럴 때 미도리를 만나는 거예요. 미도리라는. 그 제가 보니까 혹시 그 프라이봄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소설을 원작했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닙니까? 네. 그게 한국 번역으로는 바로 그렇게 됐죠. 아, 네. 존재라고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팔린다 해가지고 영어로만 하면 존재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맞는데 그 돌아가신 민음사 그 회장이 이거는 무조건 참을 수 없는이 먼저 들어가야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데가 진짜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정박님이 설마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셨겠습니까? 괜히 지적질했다가 지금 대로 당해가지고. 아, 괴롭다. 아니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한테 두 명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에이. 사진을 찍는 테레사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 사비나가 있잖아요. 하긴 난 읽지도 않았어 그거. 전 영화만 봤습니다. 네. 약간 곧 테레사가 진지함을 담당한다면 사비나는 아주 우리 경쾌함을 담당한다고 느껴지는데 바로 그런 느낌 같아요.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진지함과 쾌락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같아요. 그 미도리가 여기서 보면 그런 느낌을 줘요. 미도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도리는 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냥 둘이서 진탕수를 마시고 포르노 영화관에 가서 포르노를 보고 나서 온갖 쓸데없는 모든 잡스러운 이야기 한번 다 해보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실제 하루키 부인이 모델이라는 설도 있던데. 그래요. 미도리가요? 네. 오. 아. 나오코는 그럼 첫사랑인가? 글쎄요. 실패한 첫사랑.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나오코랑 스무 살 때 첫 관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전엔 셋이 그냥 친구였을 때는 아무 이성으로의 감정을 못 느껴요? 네 그렇게 나오죠. 키즈키랑 나오코만 둘이 사귀었었고 자기는 뭐 다른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성관계만 했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리고 걔가한테 진지하게 생각 안 한 걸로 나오죠. 죽은 친구의 여친이랑 사랑할 수 있을까? 꼭 사랑해서 섹스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오코는 사랑은 안 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 그래요? 네.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바이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옛날 영화죠. 예. 김하늘 나오는 거. 예, 김하늘이랑 유지태 영화 데뷔작. 거기서도 보면 이제 설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방황을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둘이 또 관계를 하긴 하는데 아, 재미없게 봐가지고 끝장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모티브는 거기도 나오죠. 박민규 소설의 죽은 황리를 위한 밥안내도 보면 주인공이 사귀는 못생긴 여자가 주인공이 좋아하는 선배하고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죽은 뭐 거기서는 두 가지 결말 여러 가지 결말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죽었다 아니면 장기간 이제 아예 혼상태였다 이래가지고 둘이가 결국 슬퍼하고 술을 마시다가 결국 관계를 가지고 둘이가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아니 뭐 그럼 그때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어떤 동질감? 치유 과정? 뭐 상처 입은 짐승은 서로 상처를 핥아주죠. 혀로 핥아주지 않습니까? 서로 상처를 입은 서로가 가진 상처를 핥아보면 또. 이 사람들은 지금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친구가 아까 말씀대로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가장 세 명이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또 나오코 같은 경우는 나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오코는 둘이가 섹스라는 것 자체는 좀 겁을 내는 거예요. 사춘기 임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근데 손으로 입으로 다 해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둘은 실제로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다 했으면서 뭘 겁네. 근데 이 미도리라는 사람 이제 그 나오코가 그래서 사라지고 이제 미도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미도리는 이 사람을 보고 첫마디가 주인공 와타나베에게 당신의 말투가 벽을 해로 바르는 것처럼 평평해서 좋다고 하거든요. 말투가. 그래서 이런 말을 물어봐요. 영어의 가정법을 어떻게 설명할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라든지 뭐. 그래서 이거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이게 뭐에 도움이 된다라고 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영어나 수학을 푸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투와 설명이 너무 좋다라면서 이제 미도리는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벽에 회를 바르는 것 같은 평평한 말투. 말투. 그런 표현 자체가 신기하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 하루키. 책이 보면. 그렇죠. 그래서 미도리가 막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나 얼마만큼 좋으냐 이러면 봄날에 새끼 곰을 만나는 것만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얼마만큼 좋으냐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호랑이가 버트로 녹아 흐를 만큼 좋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아주 감각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호랑이가. 버트가 되어 녹아 흐를 만큼 좋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버트가 뭐예요? 버터. 아, 버터. 바다. 바다라고 할게요. 바다가 되었나봐요. 벌어, 엄마. 아, 버트라고 발음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묘사 방법이, 그러니까 아주 신선했죠. 좀 쉽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니까 요거하고 유사한 게 바로 이제 장정일이라는 소설가. 이 소설하고 사실 좀 비슷한. 소설이 아담이 눈 뜰 때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영화도 이제 만들어졌죠. 최재성. 최재성 나오고 지금 그 이윤성 씨. 이윤성이라고 옛날 김국진 씨 전체였죠. 아, 그분이 나왔었나요? 네. 네. 아, 아담이 눈 뜰 때. 네. 근데 그때도 그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가 내 나이 19살 그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뭉크의 화집과 카세트 라디오와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 그리고 타자기였다. 타이프라이터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 나이 19살 그때 가지고 싶었던 것은 이 세 가지였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비유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처럼 그 뭐 글을 읽고 있자니 편지를 읽고 있자니 눈에서 네온이 흐를 것만 같았다. 눈물을 대신에 네온이 흐를 것만 같았다 하고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를 내 몸에 이렇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 피가 붉고 빨갱이다 해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많은 공산주의자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 또 누군가는 너무 유치하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사실 너무 유치하다. 무슨 봄날의 곰처럼 좋니. 그런데 약간 오그라들게 뭐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세계 모든 호랑이가 버터가 되었는데. 호랑이가 누가 무슨 버터가 돼. 아니에요. 이거 네. 읽어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요? 자, 저는 김영하 작가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었는데 김영하 작가 알죠? 네. 언제 한번 우리 김영하도 한번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좀 읽었거든.
사실은 이 미도리는 그 성향이 그러니까 아주 경쾌하고 현실을 사실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아파가지고 병간호를 해야 되고 또 엄마도 2년 전에 또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되게 힘들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지고 병간호 한다고 지쳐있고 근데 그거를 사실 이 현실을 이 유머와 사실 아주 가벼움을 잘 돌파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캐릭터인 거죠. 자기는 혁명보다는 애정을 믿는다, 미도리는. 그 당시 이제 데모를 마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난 혁명보다 애정을 믿고, 자기 아버지가 자그만 동네 가게 서점을 하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매출이 얼마고 이게 제대로 했냐 이런 식으로 막 거드름을 피고 막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고급 초밥 사내라고 자기들한테 향응을 받고 하는데 과연 혁명이 되고 나면 저 사람 달라지겠냐. 난 안 달라질 것 같다. 네. 뭐 이러면서 아주 현실의 중압감에 사로잡히면서도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않는 그게 주인공을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 끊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나우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네. 왜냐하면 자기 사실은 남친하고 둘이서 별아별짓 다 했는데도 막상 그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 관념의 세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여자 되죠. 짜증나지. 신비로운가? 남자들이 봤을 때는 좀. 근데 이런 구도가 항상 그 어느 소설이든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만족시켜주는 구도겠죠. 남자가 있고 항상 자기 주변에 그런 모순적인 대립적인 성향의 여자 두 명이 다 내 옆에 있다. 둘 다 가지려고요? 아니,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긴 한데 이거 비슷한 소설이 또 우리 예전에 박일문이라는 소설가가 1992년이었나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나중에 텔레비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이병헌 씨가 나오고 그 지금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 슬픔이에요. 이병헌 나오고 나 누구 드라마 제목도 네. 그래.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 여배우가 또 되게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Sad for Survivor. 뜬금포다 정말. 근데 거기도 같은 유형이에요. 주인공 방황하는 주인공 옆에 항상 라라라는 아주 진지한 여자와 디디라는 아주 막 세속적인 여자가 참 묘하게 그렇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 구조가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모순적인 측면들 사람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여성분들을 만나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면이 비율적으로 얼마나 섞여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많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A라는 여성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신한 모습. 그게 이제 9대 아주 저 천박 혹은 재기발랄이 이제 10, 뭐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인 사람을 좋아하느냐가 남성의 성향을 결국 이제 결정 짓는 거예요. 나는 좀 뭐, 발랄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제 이게 80, 90인 사람이랑 만나는 건데, 늘 이 80, 90인 사람, 뭐, 발랄한 것 80, 90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해. 결국 또 반대 성향의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질적인 에로스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래 우리 플라톤 배웠지 않습니까? 네. 플라톤 향연에 보면 본래 사람은 얼굴이 두 개고 그리고 팔다리가 네 개였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갈라졌단 말이죠. 갈라지니까 갈라진 반쪽을 찾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진 반쪽은 반드시 이성이 아니다.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에로스의 신은 아주 추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사실 이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랑의 주제는 그 채워지지 않는 반쪽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이 나오고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 자체가 그런 어떤 측면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양손에 다 떡을 다 들고 놀부가 다 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상징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양손에 떡. 다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난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먹는 것들 이런 거 묘사를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 그게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우애 서로 간에 어떤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중한다 이런 의미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뭐 지난 시간 말씀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토스트라든지 뭐 계란 후라이든지 여러 가지 아주 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혼자 먹을 때는 다른 작품 봐도 묘사들이 아주 그래요. 그냥 손먼지 같은 맛이다. 이렇게 나오는 혼자 먹을 때 손먼지 맛이 없다. 그렇죠. 한마디 이건 뭐
네 맞다 내 맞다 아니고 아. 이건 뭐 그냥 먼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티끌 같고 아니면 뭐 빵에 흙맛이 났다. 흙맛이 났다. 아, 유치하네. 조금 유치하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아, 정말. 근데 누군가와 같이 먹는 아침은 똑같은 음식을 이제 묘사하면서도 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야. 정말 살아있는 은혜가 나오죠. 뭐. 야, 이거 정말 냄새 좋다. 냄새 좋은데. 이건 마치 캠프의 아침이군.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유치 좀 하죠. 약간 유치한 걸 많이 뽑아 오셨네. 안 그런 것도 있겠네. 근데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게 이제 사실 음식의 궁합이라든지 음식의 식사 시간 타이밍이라는 게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연애나 섹스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섹스나 먹는 거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먹어. 아니, 연애 초기에 네. 남녀가 서로 탐색전을 할 때 절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같은 음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테이크 시키면 아. 남은 파스타를 시키든지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피한다는 거죠.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게 서로 친하지가 않는데 같은 네.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걸 같은 시각에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게 유지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제 생각에는 여자들이 보통 같은 음식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네네. 여자들은 그게 그렇습니다. 예. 쉐어한다는 기본 그게 좀 있어서 다양하게 네. 시켜서 너 것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 아. 음식이 공통의 음식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다양하게 시키지 그게 막 저 남자 아 물론 뭐 당연히 처음 만난 남자랑은 쉐어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같이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꼭 그런 의미로 같은 메뉴를 그렇게 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렇게 다르게 시키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일 수 있어요. 뭐가요? 네. 우리는 예를 들면 이 여자와 내가 지금 밥을 먹을 때 서로 뭐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메뉴 다른 걸로 시켜서 뭐 이렇게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의식적으로 했지만 네. 실제로는 그 이유가 아닌 방금 말씀하셨던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걸 그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시킨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구실을. 그치. 그러니 그 찾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개를 시키면 나눠 먹기도 하고 좋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별로 나눠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만약에 있겠다. 같이 먹었다가 이게 너무나 똑같이 일치가 돼버리면 이건 바로 예를 들어서. 잠자리요? 예,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시그널이 본능적으로 던져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또 그게 너무 안 맞아버리면 같이 먹었는데 나는 먼저 먹었고 이건 대상 먹어버리면 이건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아. 이런 또 이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둘 다 불리하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마음을 다 보여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난 다 닫아버렸어.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애초에 이제 다른 음식 시켜가지고 식사 이제 흔히 말하는 마지막 포크 접시 수저를 놓는 타이밍만 맞추면 그거는 예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네. 좀 초반에 만났지만 똑같은 메뉴를 이제 일단 시키고 그리고 거의 여자 먹는 속도에 거의 똑같이 딱 맞춰서 숟가락 같이 내려놓으면서 윙크 한번 딱 해주면. 참 여자 꼬시는 데 있어서는 머리를 많이 굴리십니다. 딱 한번 찡긋 한번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날 바로. 그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저는 다 네. 지난 얘기니까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대충 마무리거리나 얘기가? 아니 그래서 뭐 네. 이렇게 결국 나우코에게 편지가 와가지고 나우코에게 편지가 오나요? 예, 옵니다. 그래서 그 교토 부근에 있는 한참 미도리랑 한참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편지가 오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요양병원이죠.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가서. 나우코가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나우코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그 아주 매력적인 예인이 나오죠. 레오코 여사라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나오죠. 나우코 말고 네오코? 레이코. 레이코. 네. 아주 매력적인. 이름부터가 뭔가 되게 매력적이다. 레이코. 이건 약간 그 옆집 결혼하신 유부녀 미씨 느낌. 돌싱?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레이코 이름. 근데 레이코는 사실은 이제 좀 친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는 여기 오게 됐느냐 벌써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아주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죠. 갑자기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오는 거죠. 뭐 사실 사람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별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까지 평생 이것만 열몇 살, 열아홉 살까지 했는데 갑자기 네. 마비가 되니까 모든 꿈을 다 접어야 되니까 그때 너무 머리가
펑 하고 터진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정신 나가는 거. 휴지가 펑 끊기듯이. 그래서 결국 병원에 나가고 집에 털이 박히니까 또 머리가 펑 터지고. 그래서 결국 다시 치료를 받고 피아노를 이제 교습을 했는데 피아노를 배우러 온 어떤 아주 근실한 회사원하고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를 놓고 잘 사는데 또 사악한 어떤 힘에 훼손을 당하는 거죠. 아주 13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3살 먹은 아주 아리따운 여중생인데 아주 예쁜 여중생이. 딸이. 딸이 아니고 여중생이 자기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구태여 지목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르쳐주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꼭 배우고 싶다 해서 왔는데. 남편 꼬셨구나. 아니요. 얘가. 생각하는 거하고. 얘가 레즈비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를 지목을 한 거예요. 이 여자애가. 13살짜리가요?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나이로 치면 15살 정도겠죠. 네.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기를 뭐 좀 이야기할 거 있다는 식으로 해서 침대에 앉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속옷이 다 벗겨져 있고 어느 순간 자기도 근데 너무 이 여자애가 도저히 어린애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능수능란한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여자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데 여자가 일주일에 아무도 모르지 않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이렇게 미래를 즐기자 했는데 그래갖고 딱 하니까 여자애가 이제 후회할 거다 하더니 이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다시 또 펑 이래 되는 거죠. 다시 또 머리에 휴지가 펑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99% 정말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1% 때문에 펑 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참 허약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레이코가 이제 아주 이런 거를 잘해주는 거죠. 힘든 나오코를 잘 돌봐주는 거죠 옆에서. 그런데 나오코가 그렇게 잘 살다가 주인공은 결국 나오코는 편지를 한 번씩 보내고 미도리는 현실에서 만나고 이런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 1970년 8월 나오코는 갑자기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인공은 전국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을 떠돌다가 어느 바닷가 모래사장 쪽에 있는데 어떤 어부고가 자기라고 우연히 하도 뭐 귀신같이 앉아 있으니까 귀신 형용을 하니까 술을 사주고 초밥을 사주고 돈을 당시 돈으로 5,000원짜리 4장을 줬다니까 큰 돈이죠. 그죠. 그때 이 주인공이 갑자기 그 생각을 해요. 그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내가 예전에 제일 처음 사귀었던 그 여자애 내가 그냥 몸만 방치하고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렇게 갑자기? 나와요. 네, 뭐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레이코 여사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레이코 여사가 이제 결국 8년 만에 그 요양병원에서 세상으로 이제 나올 용기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 와타나베의 동경 집으로 찾아와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타나베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 이 장례식에서 그 아무도 너무 슬슬한 장례식이고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주자 해갖고 노래를 50곡을 연주를 해요. 그 이제 레이코 여사가 워낙 기타도 잘 치고 다들 50곡 연주하고 나서 이제 둘이 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레이코 여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그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19살 연하의 남자에게 팬티를 벗게 될 줄이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 19살이나 연하, 자식벌이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오고 결국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너무 인생을 흐름에 몸을 맡기 너무 재지 마라. 너무 자기 방식으로만 인생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레이코 여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방랑하는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달래주고 마지막 힘을 주는 지혜로운 어떤 멘토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거다. 내가 결국. 너는 결국 미도리를 선택한 것이고 나오고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그것은 네가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책임을 가지는 걸, 가지게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다. 자 이러면서 결국 레이코 여사를 배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있는 이 일만 생각해야지 주변을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미도리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그 미도리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디 있냐고.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소설의 대단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현타 온 거네. 네? 그게 뭐예요? 아, 현자 타임이라고요. 보통 이제 아주 경쟁적인 밤을 보낸 그 이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이 여자랑 같이 누워? 맞잖아. 딱 현타잖아요 지금. 근데 얘기도 참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레이코 여사가 이제 미도리가 이제 나오코가 죽으면서 유서도 안 남겼는데 딱 한 줄 글을 남겼거든요. 뭐냐면 옷은 다 레이코 여사에게 주세요. 이렇게만 딱 글을 옷. 아니, 옷. 네. 의복.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좀 왜 옷을 줄까 사람은. 아 마지막 유서로. 유서 격이죠. 유서처럼. 어, 옷은 모두 다 불태우는데 옷은. 네. 옷은 나 아니에요? 아유 하루키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 그럼 뭡니까? 아, 색다른 해석을 해보시죠. 옷이잖아요. 네. 옷. 옷은 껍데기입니다. 오, 아, 그, 아,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말해. 괜히 더 말했다가 실수할 거야. 옷은 껍데기예요. 어. 껍데기일 뿐이야. 죽기 직전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옷은 네. 내가 다 버리는 거잖아요. 네. 버린다기보다 누구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 옷을 남긴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나의 흔적이 있다는 거. 내가 입었던 흔적을 남기는 건데 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를 남기잖아요. 우리가 뱀도 탈피레가 껍질을 남기잖아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또 애벌레도 그 껍데기를 남기잖아요. 변태를 하죠. 결국은 내가 다른 세계로 가야 되니까.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 아예 다 없어지면 가는 게 아니고 이 껍데기를 남기고 내가 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내가 이제 다른 세계로 나는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여기서 아,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걸 오히려 암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다치고 아주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데도 저때 무슨 옷이 중요하냐라고 하는데도 옷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 그게 웃기죠. 좀. 아,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금붙이든 돈이든 이거부터 챙겨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끔 그 요즘 뭐 그런 일 별로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간통법 있을 때 모텔 덮치면 갑자기 그때 벗고 있으니까 옷을 챙겨야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목욕탕에 예전에 그 예전에 목욕탕에 불 되게 많이 나고 그럴 때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옷 먼저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벗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옷이 의식주의 첫 번째가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결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식의주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아담과 이브도 제일 먼저 이 옷을 만들잖아요. 나무 껍질로 옷을 하여튼 만들잖아요. 그 가리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유토피아 세계에 살면 옷이 필요 없겠지만 현실 세계는 결국 바로 자연 환경에 직접 노출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필요 없이 몸 피부를 먼저 보여야 되니까. 네네네. 사실 생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옷이라는 게 가장 먼저 챙겨야 되구나. 이런,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다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옷 입는 것도 난 그거라고 봐요. 네. 네. 우리가 인간임을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봤다면 지구를 봤다면 아 그래도 얘네는 뭔가 좀 다른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는 옷을 입고 있잖아. 근데 왜 팬티 안 입어요? 저요? 네. 안 보이잖아. 벗을 때 시간이 없어. 팬티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팬티 입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과거에는 팬티 안 입었어요? 안 입었지. 아니 그 여성들은 그래도 그런 대용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짝 달라붙는 스타일의 그 팬티 그런 거는 좀 아니죠. 그건 거의 뭐 언제부터 입은 거예요? 우리가 팬티가 보급된 게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좀 이제 좀 상류층들이 좀 입었을 거고. 네. 그냥 속옷 뭐 이렇게 그냥 속바지 같은 건 입었지. 네. 그렇죠. 속바지죠. 네. 근데 예전에 어우동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왜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자신 있게. 중학교 때. 네. 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 조소하셨네. 그 미성년자 관람부를 갔는데. 근데 그, 네. 단체로 갔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랑. 아 그 영화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네, 팬티. 그러니까 또 서울고등학교 사람들도 와 있고 속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때 아주 속옷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요즘 정말 속옷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속옷 하나 벗기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벗기 부부에 그건 영화의 설정 아닙니까? 그 서울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이 벗기다 날색이 딱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 뭐 그 위생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속옷을 입는다 이런 분들도 많지만 속옷을 입는 게 특히 이제 그 몸에 쫙 달라붙는 팬티를 입는 게 결코 않다. 몸에 좋지 않아요. 그 이 아이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어디 뭐 태안 같은 데 가면 네. 그 소나무 숲 같은 데서 네. 풍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반드시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속옷 하나 입고 이러면 안 돼. 효과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쪽도 바람이 들어가야 하니까. 아니 조만간 누드족 대회 합류 나체주의자 그 함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네. 아니 그때 예전에 그 펜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인가? 아 우리나라예요? 네. 그 저 막 다 벗은 남녀분들이 네. 가족들도 데리고 네, 그 펜션에 모여서 막 저 배드민턴도 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네. 근데 건전하게 뭐 정확하게 무슨 성관계 장면 같은 게 목격된 건 아니니까 네. 일단은 그냥 건전해 보이는 사실 그게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 뭐 펜션 저 물러나라고 지역 주민들이 난리 난리를 펴. 왜? 아니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놀겠다는데 뭘 그렇게 그걸 못 쫓아내서 안달이에요. 아 일단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란 게 뭐야? 아니, 거기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사람들끼리 안에서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아 그것도 불결해. 이런 게 문제. 이런 게. 그러니까 불쾌한 것과 불법적인 거 이걸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불쾌할 수 있거나 뭐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뭐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그 다 같이 벗고 그렇게 있는 게 불법 아니에요? 그게 왜 불법이에요? 진짜. 목욕탕은 다 불법장이니? 아 다르지. 목욕탕은 남녀 함께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네. 아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있는 남녀 혼탕이라든지 독일에 거기는 일본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위에 너무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상실의 시대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에는 사실은 뭐 하지 말라기보다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인간이 참 약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인간은 참 약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연약한데 이 연약함이 어느 정도 진짜 올라가 버리면 휙 맛이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떤 맞아. 연약한 존재한테 나쁜 힘이 들어왔다.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어린애가 자기를 유혹하고 그걸 안 받아주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자기를 도저히 못 살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사악한 힘이나 폭력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다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느낌도 좀 줘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계기로 이 다칠 때 좀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뭐 기사단장 죽이기 이런 것도 네네네. 한번 보시면요.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우리가 다쳤는데 다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침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어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내적인 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진짜 요즘 그 기사단장 죽이기나 이런 거 보면 약간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다 도와준다 이런 느낌까지 좀 주거든요. 요즘 좀 그런 것도 줍니다. 5035식 해석. 아니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 반복돼요.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 바람의 노래 제일 처음 초기 데뷔작이죠. 그게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하고 지라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한 인간 따위는 없다. 강한 채 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그 이 사람의 소설의 근본적인 주제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인간이. 저도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늘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없다. 도덕적인 채 하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쿨한 인간은 없다. 쿨한 채 하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쿨한 척하지 마세요. 정현진 씨. 너 도덕적인 척하지 마.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 연약함에 대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사색이라고 할까요? 이게 2009년인가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상인가요? 그 상을 주거든요.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으면 이제 수상 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연설이 제목이 벽과 알인가 그래요. 벽과 알. 알. 네, 알은 계란 같은 거, 생명체. 벽이라는 것은 벽.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반이 거기서 그러냐면 벽이라는 건 본래 뭐 기사단장 주기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벽은 본래 3m만 되면 정말 완벽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높게 세우는 거는 이제 더 위압감을 주는 거 이런 이유인데 이 벽이라는 건 뭐냐. 애초에 벽은 성벽이잖아요. 도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네. 벽이 있어야지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거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벽이 어느 순간에 인간을 억압하고 옥죄고 감시한다는 거죠. 벽은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돼버려 가지고 인간을 가둬버린다. 네. 감옥이 돼버린다. 원래는 인간을 지키기 위한 집이고 성이 성벽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벽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와 우리 인형과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겠죠. 신도 되고 네네네. 종교도 되고 자본주의도 되고 혁명도 되고 돈도 되고 다 될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벽에 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감시한다. 근데 알은 뭐냐? 알은 이제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죠? 알에서 결국 생명이 태어나고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알은 생명체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벽이 아무리 올바르고 알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나는 알의 편을 쓰겠다. 왜냐하면 알은 약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올바르기 때문에 알의 편을 써야 된다. 약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알도 잘못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내가 알의 편을 든다는 건 알이 잘해서 드는 게 아니라 잘못한 알도 나는 지켜줘야 된다. 이게 참 의미심장 같아요.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 착하고 좋고 예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하고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의지를 뭔가 이게 사실은 이 말할 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게 팔레스타인과 네.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런 막 미묘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뭐 벽과 알 하면서 벽이란 게 마치 이스라엘 상징하고 알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상징하니까 네네. 결국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지금 상실의 시대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사회라는 것 당시 사회 있지 않습니까? 전공투라 해가지고 일본 사회의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념 투쟁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시대였거든요. 네. 그 사실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요. 그 폭력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안 받아주잖아요. 이제 사회가 안 받아주니까 한번 생겨난 폭력이 내부를 향하거든요. 내부를 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잔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싫으신 분들은 54분으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사상투쟁하듯이 사투라고 했거든요. 네. 80년대 이제 후반 운동권 중반. 사상검증하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내부로 향하니까 상대방 이제 반대파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같이 혁명하자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반대파들이 그 당시 보면 하이바 이런 거 있죠. 현장 자금모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일본 운동권들은 돌멩이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맞으면 안 되니까 화이바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화이바를 때를 부숴가지고 상대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상대 머리를 때리면 살인 미수가 되잖아요. 살인죄가 될 수 있고 네. 안 때리고 있잖아요. 상대 머리를 끌근 다음에 뇌를 파헤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잘라야 되나? 뇌를 그래서 정신 바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폭력성이 진짜 네, 어마어마한. 아, 한 번 때려가지고 머리를 부숴서 죽이면 살인이야 살인 미수가 되니까 한 번 부쉈잖아요. 그러면 약간 상처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난 틈으로 자기 세팔 풀려 뇌수를 휘저 넣는 거예요. 실제로? 네. 아, 걔네 뇌수를. 너무 잔인해. 진짜. 그래가 뇌수를 휘저가 애가 어떻게 되겠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이거는 그 적당히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네, 아, 그러니까, 야, 진짜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또, 아, 따라한 놈들이 될까. 폭력성이 한번 생기는 상황에서 네. 그 폭력성이 내부를 향하게 될 때는 아주 자그마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선 좀 다르다는 이유로. 네. 상대방을 그렇게 린치할 수도 있다. 네. 했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또 그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아사마 산장 사건이거든요. 아사마 산장? 예. 네. 학생 운동이 대중적인 기반에서 유리가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더 과격해지니까 네. 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도피 겸 훈련 겸 트레이닝을 떠나는데 아. 그 떠나는 과정에서 아사마 산장에서 어떤 이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해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인질극 벌어지고 여죄를 이제 흔히 말해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 내부에서 총괄이라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총괄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당신은 조직원으로서 지금 제대로 자세가 이게 뭐야 말투가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조직원 내부에서 14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서로 사람을 이제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와. 나무에 묶어놔가 밥과 물을 안 줘가지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내부와 내부의 어떤 그런 과격하고 극단화돼버린 그런 사건도 벌어졌죠.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무라카미 소설에 가장 재밌는 게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그럴까요?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안 나온다고요? 네, 안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안 나와요. 이 책에도 아버지가 안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많이 나오는데 바람 상실의 시대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안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왜 이 아버지라는 게 뭘 설명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안 나온다. 네. 아빠는 권위주의자.
그렇죠. 아버지로 상징되는 거는 사실은 뭘까요? 질서잖아요, 질서.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가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네. 힘이 세고 아버지가 딱 순서를 정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게 각각의 신이 될 수 있고 종교의 신, 혁명의 어떤 혁명이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칭되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세계가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세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견뎌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드시 이제 사람들은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도 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왕을 만들어낼 때 왕이 만약에 힘이 들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아, 얼마 전까지 최근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 남부 같은 경우는 왕을 12년마다 한 번씩 예, 선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년마다 한 번씩 선출했잖아요. 그럼 왕이 이제 12년마다 교체돼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왕이 있잖아요. 먼저 왕이 옷을 깨끗이 입고 딱 온갖 이제 의관을 정지한 다음에 딱 서는 거예요. 단상에 서가지고 칼로 자기 몸을 다 도려내기 시작해요. 자기 살을 베어가고 던지는 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던지고 온갖 걸 다 잘라내요. 자기 손가락 잘라내고 발가락 잘라내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최종 단계에서 자기 칼로 자기 목을 꺼버려가지고 말도 안 돼. 진짜 그렇게 합니다. 했다고요 그렇게? 네네네. 그게 나와 있습니다. 풍습이. 인도에? 네. 인도 남부 쪽에. 그 왕이라는 게 갑자기 노쇠하고 늙고 병들으면 이 사회가 다 무너지니까 우주가 무너지니까 이 우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죽여갖고 새 왕이 이제 그 낡은 우주고 약한 우주는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강한 누가 왕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12년 동안 12년마다 한 번씩. 네. 그렇게 됐죠. 12년 동안은 하여튼 최고의 권력자로 살지만 마지막이 네네. 되면 네네.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강한 상태에서 어쨌든 나를 분해해서 나눠주고 네. 새로운 강자 또다시 들어와서 늘 강한 네네.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죠. 인도도 안 되겠네. 신흥국 경제 성장을 내기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안 되겠어. 남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버지라는 이런 것들이 항상 너무 높고 넓고 크고 뭐 이런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정신과 생활을 얽매이는 존재로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거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라는 미도리의 아빠가 나오긴 나오는데 미도리 아빠는 누워있죠. 항상 누워있고 돌아가시고 네, 그런 식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양을 쫓는 모험에도 나중에 네. 보면 그 아버지 죽이기라는 게 결국은 천황 죽이기와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묘하게. 결국 우리도 근대에서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징을 뭐냐면 애비 상실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애비가 없다. 애비 상실. 네, 애비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거든요. 토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토지에는 네네네네. 서희가 나중에 딱 아들 둘이 데리고 평사리에 그 옛날 집을 찾는 주체는 서희거든요. 여성이 다 찾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도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 아들과 딸 이런 거 보면 그것도 핵심은 아버지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엄마와 자식이 있죠. 엄마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에이. 나라를.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랬냐. 그 1910년 그 한일 병탄으로 인해가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아버지가 실종됐다.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실종됐다. 이런 역사 속에서 100년이 흘러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근데 아버지라는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에 따르면 다 특수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집단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인 보편성을. 전 세계적으로. 예. 아. 독자적인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썼으면 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 없이 가니까 보편적으로 네. 갈 수 있었다. 뭐 예를 들어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절대신 그거지만 네.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라는 소리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남성이죠. 알라도 기본적으로 남성적 이미지로 존재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막시즘이라든지 모든 데 보면 남성 혁명가들이 많지 여성 혁명가가 거의 쏘야 된단 말이죠. 정말 그런 현실인데 자 그런데 이 아버지를 그 신봉하는 모든 특징들은 지역적이고 특수한 어떤 집단적인 이런 그런데. 폐쇄적인 구조들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에게는 그 종교가 진리인데 남들이 볼 때는 교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자기 애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지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렇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 무라카미 아니 하루키는 소설은 그걸 확보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천재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걸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런 것까지 계산했겠어, 본 사람이. 그치. 네. 그런 것까지 계산하기 네. 힘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튼, 하루끼는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네. 만족스럽습니까? 하루끼는 오늘? 분명히, 다운로드 및 좋아요 숫자가, 역대 탑3 안에 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예요? 자신합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안 되면 정영진 씨 충전한 금액으로 내가 써? 채워주세요. 400개 채워주세요. 아 근데 하루끼는 진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은 맞아요. 네, 하루끼 책.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끼는 사실 그 책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잘 나오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요리라는 것이 자기는 하루끼에 따르면 우리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집에서 요리를 한다.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있는 음식 갖고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있는 거에서 출발하거든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죠. 선택할 수 없고. 그냥 머리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육체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요리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끼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 있는 것 갖고만 뛰면 되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달리기는 말 그대로 자기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팔다리 가지고만 뛰면 된다. 골프채 필요 없는 거예요. 도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요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삶이라는 게 아주 비슷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어진 것은 결국은 사실 불공평하죠.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쵸.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머리가 안 좋고 누구는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공정한 것을 희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원을 잘만 쓰면 정말 때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니까 네. 사실 하루끼는 기본적으로 항상 좀 성숙함 탓을 하지 말.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하루끼가 역사적 책임을 도외시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하루끼 소설을 보면 이제 남경 대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씩 나와요. 네. 물론 뭐 좀 비판은 많이 받습니다. 그건 피해자 입장에서. 가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나쁜 짓 한 놈이 살인한 놈이 살인하니까 나도 놀랬어. 나도 충격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정도 약간 좀 아닌가. 조금 더 약하다.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정말 규탄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약하고 내가 남경대학살에서 그 기사단장 죽이게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남경대학살에서 중국인의 목을 벤 화가의 동생이 네. 그 충격으로 일본에 돌아와서 자살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제 역사적인 그 비극을 인식하고 그런 걸 맞습니다만 조금 이제 중국이나 우리 쪽에서 볼 때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보자면 좀 아쉬운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죠. 아유, 저는 뭐 하여튼 만족스러워요. 우리 네. 하루끼 아저씨. 네, 한번 꼭 했었어야 됐고. 아유, 저도 한번 네. 읽어봐야겠어요. 단편원을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아마 전 댓글들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봐요. 우리 또 하루끼 이런 책도 좋다, 저런 책도 좋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빠가 막 몰아가는데요,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딱 하루끼의 네. 작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프랑스의 신비주의 사상가 휴고 마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국을 그리워하는 자는 좀 아직 어리다, 유치하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자. 내 태어난 조국, 내 살아가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자는 좀 아직 유치하다. 세계를 조국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나라를 내 조국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 코스모폴리탄은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강하자다. 그런데 이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것이 낯선 자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세계가 다 낯설게 느껴지는 자는 성숙한 인간이다. 아니, 하루끼는 제가 보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세계를 어디를 가도 다 낯설게 느껴진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 항상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그래야지 온전히 볼 수 있고 그래야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역사라든지 이런 동시대 세계에서 딱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예. 그러면서 하루끼를 뭐 여러 가지 비평한 사람도 많고 아주 하루끼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전 세계 생활 양식이 똑같으니까 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KFC 네. 가서 치킨 먹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욕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끼가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제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선정하셨습니다. 네.
아무 말도 이제 하지 마. 딱 요 정도가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 더 이상 우리가 말을 덧붙이는 거는 요 작품을 좀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저기.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 죄송합니다. 그, 상실의 시대를 혹시 읽으실 분들한테. 네. 만약에 뭐, 약간의 뭐. 팁? 팁, 도움을 드린다면은. 네. 이 작가가 쓸 때. 그 비틀즈의 뭐 제목은 노레지안 우드지만은 네. 실제로 쓸 때는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롤리 핫클럽 밴드라는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앨범을 계속 들으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0번을 들었대요. 쓰는 비틀즈 동안. 광팬이었나. 네. 그러니까 아마 읽을 때도 네. 그걸 들으면서 읽으면 혹시 아. 좀 뭔가 좀 정서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노래를 네. 들으면서 책이 읽혀서요? 본래 음악을 듣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중가요 같이 에. 가사가 우리 귀에 바로 들어오면 이게 에. 좀 체가고 집중이 안 되는데 악기 음악이나 팝송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소음일 뿐. 그러니까. 아 그럼 영어 잘하는 사람 어떻게 다 들리는 사람? 힘들겠죠. 어떻게든 못 알아듣는 뭐 비와이 노래를 듣든지. 스페인 음악 뭐 이런 것들. 네. 아, 그 음악 제목 한 번만 다시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핫클럽 밴드라고. 그 예, 역사적으로 팝 음악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앨범을 하나 꼽으라면 그 앨범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유명한 앨범인가 봐요. 이번에라도. 예.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뭐 작품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저희는 34번째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팟.